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요 3번 문제는 좀 앞에 두 문제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일단 장거리 송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장거리 송전설로 해서 송전단자나 VS 그다음에 송전단자로 IS라는 식이 있어야 돼요. 요 식이 나와야 요 문제는 풀이가 가능해요. 그러면 장거리 개통에서 장거리 송전설로의 VS IS 송전단자과 송전설로 어떻게 되느냐? 자, 코사인의 하이퍼볼릭 감말의 VR 플러스 Z0의 사인의 하이퍼블릭 감마 L, 그 다음에 IR, 그 다음에 IS도, IS는 Z0분의 1에, 그 다음에 사인의 하이퍼블릭 감마 L의 VR, 그 다음에 코사인의 하이퍼블릭 감마 L의 IR. 자, 지금 요 문제 3번을 풀 때, 장거리 송전설로의 VS하고 IS 요 기본식은 나와야지만 문제 풀이가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전단을 개방했다고 그랬죠. 수전단을 개방. 수전단을 개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송전설로가 있으면 이런 장거리 송전설로가 있으면 요 수전단 즉 수전단 즉 이쪽이잖아요. 수전단을 개방했다는 얘기거든요. 개방했다는 얘기는 부하를 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수전단 측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당연히 개방된 해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수전단을 개방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두 식에서 수전단 전류 IR이 0이란 얘기예요. 즉 수전단을 개방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수전단 전류 IR이 0이 됐다는 걸 문제에서 암시를 해준 거죠. 저 내용도 찾아야죠. 따라서 요두 식에서 IR이 0이니까 결국엔 두 번째 항, 요 부분이 IR이 0이니까 두 번째 항이 0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VS 값은 코사인의 하이퍼볼릭 감마의 VR이 될 테고, 그 다음에 IS도 Z0분의 1의 사인의 하이퍼볼릭 감마의 VR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장거리 선로의 VS와 IS는 이런 식으로 개방해서 정리된다.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는 송전을 IS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요 식에서 송전을 IS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Z0분의 1, 그다음에 사인의 하이퍼볼릭 감마열의 VR 이렇게 정리됐었죠. 그다음에 요 식은 앞에 있는 Z0분의 1은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사인의 하이퍼블릭 감마일까지 써놓고 VR 대신에 VR이 요 위의 식에서 VR 여기 있잖아요. 그럼 VR 값은 당연히 코사인의 하이퍼블릭 감마일 되면서 얘가 넘어가면서 VS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 보면 IS는 Z0분의 1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사인 하이퍼블이고 얘가 코사인 하이퍼블이죠.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잖아요. 따라서 요 지금 식을 요 분자에 있는 사인과 분명히 코사인을 찍었다가 합쳐서 우리가 탄젠트 하이퍼블릭 감마 L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VS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식을 갖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보기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Z0는 뭐요? 얘는 특성 임피던스죠.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루트의 Y분의 Z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감마 L, 요 감마는 게 전파 정수로서 루트 ZY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요두 Z0하고 감마 L을 갖다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자, Z0는 루트 y분의 z라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블릭에, 자, 요 부분, 감마 L. 감마 L은 루트 zy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vs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제 최종 답은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루트 y분의 z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z분의 y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나머지 탄젠트의 하이퍼볼릭의 감마 L, 즉 루트
ZY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VS 들어가는 거고요. 따라서 문제 6번은 최종 결론은 수전단을 개방했을 때 속력용 IS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근데 이게 난이도가 아주 쉽진 않아요. 아마 이번 시험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게 기본기 이런 식 알고 이런 정리할 줄만 알면 그 수험생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도 이거는 아주 우리한테는 기본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개통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가 문제가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진학고 당시 이상전의 발생 우리가 거의 없는 접지 방식은 우리가 접지라는 개념은 이렇게 삼상계통이 있었을 때 변압기 있고요. 이런 삼상계통이 있었을 때요 변압기 중성점하고 요 대지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접지할 거냐? 즉 얘가 접지 임피던스 Z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접지 임피던스 값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주죠. 첫 번째가 직접 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이고 두 번째가 비접지 계통이라든가 내지는 소렉타 접지 방식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직접 접지 계통이냐 비접지 계통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또 하나 추가돼서 저항 접지인데 사실 저항 접지는 답에서 정답의 확률이 적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항 접지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요 문제는 이상전에 발생 우리가 없는 접지 방식은 어느 상태? 지락고 장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선 지락사가 생겼다. 그랬을 때이 일선 지락 때문에 이상전이 발생할 텐데 이상전압이 발생 우리가 거의 없는 접지 방식은 자, 직접 접지는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건전상에 이상전압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이상전이 낮다. 최고치가 평상시보다 1.3배 정도. 이것도 크게 잡은 거고, 실제는 1.3배 이하로 떨어지죠. 거의 평상시와 다름없다 이거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비접지나 소렉타 접지 방식은 건전상 이상전압이 루트 3배 이상으로 루트 3배면은 1.73배, 평상시보다 1.73배 정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1.3배 이상으로 상당히 큰 편이다. 커진더라 이거지. 즉 결론적으로 일선 지락 사고 났을 때 이상전압이 작은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고 이상전압이 큰 접지 방식은 비접지나 소렉타 쪽 가면 이상전압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문제의 정답은 지락고장 시 이상전압의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접지 방식은 당연히 직접 접지죠.